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전에 또 제가 이 채널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The First Take 채널에 올라온 비디오를 좀 시청을 해볼까 해요.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래퍼지만 저는 이 래퍼를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AAA, 트리플 A죠? 거기에 래퍼인 스카이하이입니다. 스카이하이. 오, 스카이하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처음 찍어봅니다. 이게 스카이하이의 그 몇 년 전에 이제 릴리즈 됐던 곡 중에 루체라고 있는데 그 곡을 이 스카이하이가 건반을 치면서 라이브를 하는 거를 보려고 해요. 저는 스카이하이라는 래퍼를 따로 알고 있었고 AAA라는 그룹도 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AA라는 그룹이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스카이하이가 멤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저는 스카이하이라는 래퍼를 힙합 아티스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래퍼들과도 인연이 좀 있죠. 특히 또 제가 좋아하는 또 한국 힙합 레이블 중에 하이라이트 레코드에 소속된 래퍼 레디와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했죠. 레디 앨범에 스카이하이가 피처링을 했고 스카이하이 앨범에 레디가 또 피처링을 하고 서로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고 굉장히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래퍼가 또 스카이하이였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싸루와 스카이하이가 그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었다가 뭐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됐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한국에도 올 뻔했죠. 그래서 좀 한국과도 굉장히 좀 인연이 있는 래퍼가 스카이하이입니다. 근데 이 래퍼의 행보가 좀 재밌는 게 물론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것도 있지만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에이벡스 산하의 어떤 레이블의 또 CEO인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또 아티스트 양성을 또 하고 있죠. 이제 단지 AAA라는 그룹의 멤버라기보다는 좀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부가 있는 것 같아요.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야망이겠죠. 저는 이 루체라는 곡을 예전에 한번 우연하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되게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에서는 좀 루체라는 제가 알고 있는 곡의 형태와는 달리 좀 새로운 편곡을 해서 그가 갖고 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리믹스 버전처럼 들려질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비디오가 될 것 같아서 스카이하이의 비디오를 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편집이 좀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세요. Yeah, okay, let's get it to.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本当だったらね、ピアニストの人とか呼んで、ならこれはちょっとこれは、うん、一人でちょっと完結。참이채널은영어자막서비스를해주고있어서너무좋아。やりますか、ちょっと。한국에도저렇게피아노로치면서랩을뱉는인기있는래퍼가있죠、창모라고。あの日突然いなくなった口数の少ないやつだった後ろで暴かなけりゃ楽だったとか嘘でも言いたくないよバカ저렇게우리가흔히알고있는힙합래퍼들의어떤모습들과는다르죠건반을치면서랩을하는거는진짜참보기가드문것같아요 R&B 가수가건반을치면서노래하는거는보기에익숙하지만그쵸좀시적으로표현하는거같아요好きなサッカーとかだラッパーとかはあんま知らないらしいから MD 貸してやった좋아했던자기가좋아하는래퍼작가들에대한얘기를나눴다고얘기를하는거보면좀순수했던되게시절을서정적으로묘사를한다고해야되나聞かれないと喋らないけど MD 分かりに来たたまにあのアイドル してたら話あ진짜이거들으면들을수록되게신기한사운드다그쵸제가알고있는루체의그오리지널과는굉장히차이가있어요아너무재밌는것같아오
약간 카니 웨스트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한 음악적 정서 있죠.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The First Take라는 이 라이브 퍼포먼스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진짜 무드 있는 연출을 잘 하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제 오리지널 음원과 가깝게 나오고 있죠. 되게 언밸런스한 모습인데 되게 신기하게 잘 어울려요. 건반을 치면서 서정적인 가사를 읊조리고 있지만 그 톤이나 바이브는 굉장히 또 거칠고 러한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잘생긴 또 아이돌 래퍼야.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정형화 대해서 알고 있는 힙합 래퍼들과의 느낌과는 또 다르니까 근데 뭔가 되게 멋있어. 노스탤지아 이즈 시킹. 어, 이 표현 되게 좋은 거 같아. 되게 순수했던 시절이 잊혀지고 뭔가 상황은 점점 사는 건 어려워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영어 자막이지만 저는 가사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긴 이미 늦었다는 거지. 랩에서 자신의 어떤 감정 기복들을 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저는 일본어 랩의 어떤 발음 체계나 워드 플레잉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랩이나 영어 랩에 익숙해져 있지만 확실히 일본어 랩은 낯선 건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좀 스카이하이가 보여주는 어떤 이런 감정이 기복이 있는 그런 랩을 들으니까 좀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음악을 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서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릴 적의 추억들을 저렇게 좀 굉장히 디테일하고 뭔가 좀 센치한 느낌으로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또 거칠게 랩을 뱉는 게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뭔가 퍼즐이 다 맞춰지면 뭔가 새롭고 멋있는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힙합의 그런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일본 힙합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한국 래퍼들 중에서도 창모가 또 유명한 각광받는 피아니스트여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건반을 치면서 노래를 하거나 랩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스카이하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또 색다른 것 같아서 좀 신기하게 보였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